이시온을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수돗물 일부를 이마댐에서 취수한다는 취수원 다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동시에서는 반대 여론이 뜨겁습니다.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죠. 김호석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석입니다. 예, 얼마 전에 취임 인터뷰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이마댐 취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구미의 해평 취수장이나 아니면 안동 이마댐 물을 대구에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취수원 다변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고요. 자, 그러자 지금 안동시와 안동시 의회 모두 이마댐 취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부터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취수원 다변화 추진은 안동 시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계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도 하루 45만 톤의 물이 포항, 경산, 영천을 통해서 보내지고 있고요. 네. 여기서 30만 톤이나 더 대구로 가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잖아도 상수원 보호구역 이 규제를 좀 풀려고 노력 중인데 오히려 네. 더 강화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도 이마댐 물이 도수로를 통해서 영천댐으로 보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상당수가. 그러니까 지금 40만 톤, 45만 톤이 정도 보내지고 있어서 45만 톤 아, 정도가 45만 톤. 예. 그래서 이제 뭐 경산, 경주, 영천, 포항 취수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네. 예. 지금 현재 그 영천 20km 길이 도수로가 네. 이마댐에서 영천댐으로 놓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포항과 경주를 하루 14만 8천 톤, 금호강으로 25만 9천 톤, 총 40만 7천 톤의 물이 매일 보내지고 있고요. 예. 이번에 또 기란천에서 4만 300톤이 가고 있습니다. 더 합쳐서 아, 현재 예. 44만 7,300톤이나 물이 가고 있습니다. 45만 톤이네요. 그러니까 이마댐에서 한약 40만 톤 가고 있고 영천댐으로 또 기란천 물이 또 영천댐으로 한 4만여 톤이 또 가고 있고 이런 4만 상황입니다. 예. 30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마댐 물을 한 30만 톤더 가져가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예. 받아들이기 힘든 예, 그런 주장인데 그 얼마 전에 그 환경부 연구 용역이 나왔는데 원래는 이란이 구미 해평 그 해평 저수지였잖아요. 그렇죠? 해평 취수장. 이란이 이제 해평 취수장에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난데없이 또 이안이 나와서 이마댐 물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추가로 또 30만 톤 물을 대구로 흘려보내게 된다면, 뭐 요즘처럼 물이 풍부할 때야 상관없겠지만, 갈수기의 경우에, 그럴 때 아주 큰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평소 무리가 없을 것 같아도, 예. 극심한 갈수기에 댐 저수율이 20% 떨어져 발전이 중단되거나, 강물이 마를 지경까지 용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예.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질 환경 악화 등 안동의 물만 빼앗기고, 그 피해는 모두 안동 시민이 보겠죠.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렇게 이마댐 물을 만약에 대구로 보내게 된다면 지금 뭐 안동시에서 추진 중인 안동댐 주변의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 해제하려는 그 노력 여기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합니다. 예. 안동시는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과도한 기조로 보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와 설득을 했습니다. 예. 결국 안동댐은 하루 지역 수질 악화 역량을 핑계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의 관광 휴양지 조성을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신청도 했습니다. 예. 이 환경청은 이것도 하루 지역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말로 법적 근거도 없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수질 영향이 있다, 뭐 등등, 뭐 하류적 이해관계자와 뭐 얘기 나눠보라 등등 이런 규제가 많은데 여기다가 또 이맛대물 30만 톤을 또 가져간다면 이건 뭐 불보듯이 뻔한 거네요, 그렇죠? 예, 더 맞습니다.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 대구에서는 문산의 매곡 취수장인가요? 여기서 지금 예, 물을 매국 취소. 공급받고 있다면서요. 근데 예. 지금 이걸로는 좀 부족한가 보네요. 예, 그래서 뭐 안동 이맛댐 물까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대구시의 그 상수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저리 된 것이 아니고 91년도 그 낙동강 피놀 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2006년부터 본계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총 생활 용수가 82만 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58만 8천 톤에 대해서 이번 통합 물관리 계획을 통해서 치수원을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그 중에 28만 8천 톤은 대구 매국 문산청 유산에 공급하고 나머지 30톤은 구미 해평 치수원이나 안동 이맛댐에서 치수하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제 구미 해평 취수원이냐, 안동 이맛댐이냐, 지금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30만 네, 톤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금 혹시 그 구미 쪽 반응도 알아보셨나요? 여기서도 아무래도 반대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구미 쪽도 이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옮겨서 안동 이맛댐으로 취수하려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런 상태고. 자, 대구시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취수원 완전 이전이 아니다. 이건 그냥 다변화하고 여유분의 물을 좀 대구에 배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상수원 지역에 묶여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합당한 보상을 위해서 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어떻게 좀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도 있는 겁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지역 상생 기금은 그걸 논의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76년도 안동댐 준공 이후에 50년간 주민들이 느껴온 상대적 박탈감과 재산상의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한 자체가 맞지 않고요. 향후 안동의 백년대 계가 엉망이 될 우려가 너무 있어 이번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안 되고요. 그러니까 합의 여지는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건가? 상황에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상생기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도. 그래도 지금까지 합의 여지는 이제 없는 거고. 상생이 많고 적고를 그게 떠나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50년간 우리 상류 지역의 안동을 그냥 물만 가져가고 이제 그 부의 안동에 대해서 배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안동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면, 안동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그래요. 환경단체와 등의 반발로 그저 무산됐던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보고회가 지난번에 부산에서 또 무산이 됐습니다. 또 비공개 영상 회의를 한 결과 당초 이 안에서 제4안으로 변경됐습니다. 2안으로는 이제 안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4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주민에 대한 동의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단지 기술성, 경제성만으로 결정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맛댐 치수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도 안동시에 함께 발표했고요. 각종 시민단체들의 협조를 구해 지속적으로 우리 치수 반대 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16만 안동 시민의 뜻을 계속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한다면 우리 안동시와 의회는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김호석 의장님께서 이제 의장님 말고도 18분의 동료 의원님들 다 지금 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맞습니다. 안동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데 끝까지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 시간이 다 돼서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안동시 의회 거기 청사 물이 샌다는 보도가 나가던데 지금 뭐 보수공사는 다 됐습니까?
네, 지금 일부는 보수공사 다 됐고 물을 한쪽으로 빠지고 이제 뭐 바닥에 물이 보이지 않고 아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거 완전 새 건물에 이거 세금도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시민의 한 예.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속상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장이었습니다.